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제2의 중동 붐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먼저 우리 K-POP, K-콘텐츠가 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중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보다 뜨거운 한류 열풍, 조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때를 지어 정신없이 달리는 사람들. 피켓과 분홍색 응원봉을 든 채 한껏 들떠 있습니다. 히잡과 아바야로 얼굴과 몸을 가린 여성들까지 꽤 눈에 띕니다. 분홍빛으로 수놓은 공연장 안은 한국말로 떼창이 한창입니다. 블랙핑크가 K-POP 걸그룹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몰려드는 팬의 콘서트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K-POP의 불모지로 여겨지고 여성들의 활동에 엄격한 중동권에서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사우디에서 열렸던 BTS 콘서트에서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완화돼 놀라움을 산 바 있습니다. 히잡을 쓴 채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고 남성 보호자 없이 외국인 여성들의 외출도 허용했습니다. K-POP을 향한 열정은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직결됩니다. 5년 전 이란에서 유학 온 아바 씨. 방 안은 아이돌 사진, 태극기 등 온통 한국입니다. 중학생 시절 처음 들어본 FT 아일랜드의 노래에 반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구나. 완전 반했어요. 예능들이 엄청 재밌었던 무슨 얘기를 하고 알고 싶어서 이란어 클씨로 한국어를 적어놓고 그냥 외웠던 꿈도 K-POP입니다. 뭐 아이돌 기획사나 뭐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꿈입니다. 한국이 궁금해 직접 와보기도 합니다. Look how pretty this place is. 히잡을 쓴 채 한복을 입는 이색적인 풍경. 사막의 도시 중동에서도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게 K-POP이랑 한국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